간밤에 쌌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Must Know 5 시간입니다. 주요국들의 GDP가 간밤 발표가 됐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 이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침체기를 겪고 있었던 독일마저 깜짝 성장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되려 미국 쪽에서의 GDP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성장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2.8%의 증가폭을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3분기 GDP 같은 경우는 현재 2.8% 증가를 기록하면서 나름의 견조한 속도로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경제학자들이 미리 예상했던 중간값은 2.9%에서 3%이기 때문에 예상치보다는 낮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하루 전에 미리 발표됐었던 미국의 9월 상품 무역 적자가 1,000억 달러로 한 달 새 15%나 급증하면서 2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으로도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9월의 상품 무역 적자는 항만 파업으로 소비업체들이 연말 판매 소비재를 앞당겨서 수입한 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미국은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률로 간주하는 1.8%보다도 훨씬 높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시장은 미국 경제가 활황을 계속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임금이 크게 상승한 데 힘입어 소비자 지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제활동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 지난 2023년 초 이후 가장 큰 폭인 3.7%의 증가를 이번에 보였습니다. 또 기본 인플레이션 측정치는 2.2%의 상승을 보이면서 연준 목표치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경제학자들이 선호하는 기본적인 성장 추세 측정 지표인 소비자 지출과 기업 투자를 합친 최종 매출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3.2%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서 이 경제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는 한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경제 지표와 함께 고용 쪽의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ADP 10월 민간 고용 지표 보시면 23만 3천 건이 확인이 됐는데 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고용 쪽도 지속적인 증가폭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ADP가 이번에 조사한 고용치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10월 미국의 민간 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23만 3천 명 늘었고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이고 다우존스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전망치도 크게 웃도는 수치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월의 고용 증가폭 같은 경우도 14만 3천 명에서 15만 9천 명으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이는 허리케인 헐린이나 이 밀턴 피해 여파로 10월 고용 증가폭이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강한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이를 놓고 AD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허리케인 피해를 복구하는 중임에도 10월 들어서 고용 증가폭이 강했다라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국의 고용은 견조하고 폭넓게 회복력이 있음이 증명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ADP 보고서는 표본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 보고서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일 수는 있겠고요. 이 때문에 보다 정확한 미국의 고용 상황은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10월의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자,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지금까지 M7 기업 중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실적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65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 증가를 했고요.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645억 달러도 웃도는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순이익은 246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3.3달러로 전년 대비 그리고 시장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요.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 매출 같은 경우도 33%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를 놓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텔라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 기반 혁신은 역할과 기능 그리고 비즈니스 과정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고객이 AI 플랫폼과 도구를 적용해서 새로운 성장과 운영 레버리지를 추진하도록 지원하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서 함께 실적을 공개했던 메타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웃도는 수익을 기록을 했죠. 다만 일간 활성 사용자 수 증가가 둔화되면서 시간에서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메타의 이번 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405억 9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넘어섰고 주당 순이익도 6.03달러로 예상치인 5.25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다만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5% 증가한 32억 9천만 명으로 예상치였던 33억 1천만 명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자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4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450억 달러가 제시가 됐는데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총 비용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시간에서는 실망감으로 주가에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지금까지 나름의 긍정적인 실적들과 함께 빅테크들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실적들도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스크의 발언이 또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머스크가 트럼프가 만약 당선이 되게 된다면 미국 안에서의 긴축 그리고 증시 폭락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한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 공유를 했습니다.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의 오른팔로도 불리죠. 굉장히 가까운 동맹처럼 함께 이 대선을 뛰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전날 지지자들과 한 전화 토론회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대적인 연방 예산 삭감, 긴축 정책, 그리고 경제적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코멘트를 남기긴 했는데요. 다만 미국 경제가 현재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긴축 정책과 관련된 메시지는 이례적이다라고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올해 3% 가까운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수치 또한 팬데믹 직후 거의 두 자릿수에서 2%대로 극적인 하락을 보였죠.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평균 주급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상황이고요.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S&P 500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 54%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 시장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상황을 놓고 머스크가 연방 예산의 대대적인 삭감이나 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놓고 완벽하게 건강하고 암이 없는 사람에게 항암을 위한 화학요법을 대량 투여하겠다는 의료행위와 같다라는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긴축이나 예산 삭감은 특히 트럼프와 그리고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머스크 같은 억만장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현재 미국의 전체 연방 예산의 3분의 2는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이드를 제외한 의료보험, 부채이자 그리고 국방과 재향 군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머스크가 언급한 대로 이렇게 잔혹한 예산 삭감 구상이 적용되게 되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을 포함해서 저소득층의 미국인 상당수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머스크가 연방 예산에서 최소 2조 달러를 삭감하겠다라는 것은 메디케이드나 교통, 국토안보나 농업, 그리고 식품의약국 등 다른 모든 것을 폐지하거나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를 대폭 삭감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정작 트럼프는 법인세 인하 그리고 보유층에 대한 세금 인하를 공언했는데 머스크는 트럼프가 제안한 세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을 놓고 월가의 경제학자들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과 관세 폭탄이 해리스의 제안보다 미국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머스크가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이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산 절감 장관이 될 것이다 라고 머스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머스크가 예측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상황 정말 그대로 분위기가 흘러갈지 일단 대선 상황까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